지켜보죠. 길목. 네, 지켜보죠. 지켜보죠. 내 노래 들어야지. 나 그 노래 틀어줘. 뭐? 산책슈. 뭔지 아는데 어. 제목을 얘기해야지 틀어줄 거야. 산책. 아닌데. 슈. 아닌데. 댕댕. 제목이? 어. 제목이 뭐야? 댕댕. 부른 사람 누구야? 산책슈. 강아지들이 무슨 소리를 내? 멍멍. 말고. 왈왈. 말고. 낑낑? 아니야. 기분 좋을 때 뭔 소리 내? 기분 좋을 때? 라떼 이런 소리 내는데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아서 신날 때. 헤헤. 아니야? 헤헤 뭐야 사람이야? 라떼 너 기분 좋을 때 무슨 소리 내? 신날 때 신날 때 기분 좋을 때 말고 신날 때. 신날 때? 신나서 막 나한테 놀자고 달려들 때 있잖아. 그거를 그르렁 글자로 표현해 봐. 으르렁. 으르렁 말고 그르르? 비슷해. 비슷해. 다시 해봐. 그거를 뭔데? 정답은 크르르였습니다. 크르릉 크르릉 댕댕 크르릉 아니야. 그 뭔데? 너 틀렸을까? 안 틀어줄 거야. 크르르. 그래 크르르. 크르르 크르르 댕댕. 맞아. 빨리 그 부른 사람이 댕댕이야 크르르야. 크르르. 제목이 댕댕. 들어줄게. 이거 겁나 좋다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래 이건. 근데 저작권 걸리는데요. 그 알아서 들으라 그래. 참 나만 바라봐 지겹지도 않나 봐 내게 무슨 해줄 말이 있는가 봐요 괜히 모른 척 하다가 혼잣말처럼 물어봐 잠깐 나가볼까 아님 멀리 걸어볼까 마침 날이 너무 좋잖아 발을 맞춰 one, two, three 다시 one more step 여기저기 흩어져 like 보물찾기 가끔씩은 날 두고 앞서가는 너 리듬에 맞춰서 우린 마치 one plus one 특별 패키지 내 곁에만 붙어있는 껌딱지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맘 돌아 swan sweet 모르는 게 없지 등 돌리고 기대하는 건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꼭 날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요 좌우로 흔들리는 꼬리는 숨기질 못하네 겨우뚱그 표정은 심장이 위험해 어느새 네 매력에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한참 뒹굴거리다 너와 눈이 맞으면 나가자 발을 맞춰 one, two, three 다시 one more step 여기저기 흩어져 like 보물찾기 가끔씩은 날 두고 앞서가는 너 리듬에 맞춰서 우리 마치 one plus one 특별 패키지 내 곁에만 붙어있는 껌딱지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맘 돌아 swan sweet 모르는 게 없지 다시 시작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아래 하루 종일 너만 쳐다볼래 귀여워 매일 새롭고 짜릿해 너만 보면
여기가 어젤리티 하는 거. 이번에 또 두 번째 하려고 할 거예요. 뭐 어젤리티 하시려고요? 아니 강아지가 가끔 좀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서. 예민해요. 다른 개들한테 막 달려드는데 물릴까봐. 물릴까봐. 네, 다른 개들이 물릴까봐. 다른 개들이. 네, 다른 개들이. 거기에도 다른 게 싸나무가 보다. 아니야, 쟤 지금 우리한테도 꼬리 안 흔들어. 낫다. 귀엽다. 그래도 그나마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개들한테. 어. 괜찮은 사람이 있어. 지금은 또 자기 시선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온다. 그래도 학교에 살려고 그랬는데 사회성이 없는 애들이 못 알아들어. 맞아요. 그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걔는 정상인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사회성이 없고, 우리 걔는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걔는 놀자고 막 왔는데 인사도 없이 가까이 가니까 가라고 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걔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 소형견들은 애가 물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상인데 그치? 아 강아지들 냄새 많이 나는 거야. 여기 낯선 거 같아. 꼬리가 내려가 있잖아.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탐색 중이에요. 탐색 중. 개 냄새는 엄청나. 그런가 봐요. 개 냄새 나서. 네, 그런가? 엄청나는데 개들은 안 보이고. 이상한가? 어디서 튀어나올까? 네가 으르렁대니? 네. 네. 왜 그러지? 개 냄새 나서 그런가? 아니, 그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 예. 오늘 좀 되게 심한 것 같는데? 이걸 무시하고서 그냥 휙 가버리는 거야. 이 경고를. 엄마가 곁에 있다고? 자기 자원 곁에 있다고? 제 자원 곁에 있다고? 제가 우리한테 오려고는 하는 게 계속. 무시? 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면은 바로 달려들어요. 너 그러면 한번 당할 거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할까? 저기 이제 앉아겠어. 벤치 한번 앉아볼게요. 나 때려.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 그래요? 그 달려드는 게 찍혀야 되는데. 그러게. 보통 이럴 땐 이런 상황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리서스 가딩이 강하다 그러면은. 네. 지금 얘가 옆에 알짱거리거나 있는 것만이라도 얘는 지금 불반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있다가 누가 오면 쉬는 거 같아. 그래요? 그럼 일로 거기 계세요? 네네. 얘가 좀 피곤해야 돼. 그런가요? 지쳤어야 돼. 지치게 놀아야 되나? 지치게? 뛸까 같이? 같이 뛴다. 여기저기 흩어져 날 봄을 찾기. 가끔씩은 나도 없어가는 너 리듬에 맞춰서 우리 마치 원 플러스 원 특별 패키지. 내 곁에만 붙어 있는 껌딱지. 불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마음 돌아 손 휘 모르는 듯.
착한 개를 그렇게 나쁜 개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어떡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오. 넬은 지금 네. 라떼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붙어있어. 라떼한테 관심 보이는 애한테 으르렁거린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걔는 얘한테 인사하려고 오는 건데 네. 귀찮으면 근데 바로... 귀찮으면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만 그러고 어떨 때는 안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떨 땐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싫을 때는 바로 자 그러면 다른 개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하는 개를 투입할게요. 네요. 약간 실룩거렸거든요. 으르렁대고 네, 그거는 뭐의 문제냐면 인사 방법의 문제예요. 네. 긴장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을 정면으로 다가가지고 네. 이건 회피 행동이에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고 훈련을 못 시켜요. 이거는 애들 속에 넣어놔야 돼요. 네, 넣어놓고서 자기들끼리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다 배워야 돼요. 심리는 그닥 불안하진 않은데 얘는 떠있지는 않은데 엄마 아빠 없어지면은 불안 상태가 될지 몰라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에 제가 작은 애들 있을 때 괜찮은데 큰 애들이랑 있으면 그게 확실히 보이더라고. 큰 애들이 먼저 다가 인사하려고 그러면 피하고 오르렁대고 꼬리만 보고 있지. 두 분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만보다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마마보. 저거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뭐 놀아달라고도 안 하고 혼자 네. 그냥 냄새만 드러나요. 네. 그게 좋은 밖에 나가서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만 그래. 집은 이제 제가 편안하게 느끼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제 불안한 거죠.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밖에서. 흥분하지 않아서 괜찮아. 주로 이제 이럴 때 쫙 뿌려가지고. 아, 쫙 뿌린다고요? 노즈워크를 하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한 번에 여러 마리요? 네. 경쟁을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네. 얘도 이제 배워요. 경쟁할 필요가 물고 뭐 긴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찾아먹는 상황이잖아요. 네. 얘가 긴장을 왜 해요? 그냥 얘들이 으르렁 하질 않는데. 만나는 친구들도 중요하네요. 네, 만나는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저 입이 튀어나와 있어. 울었어? 이거 보세요. 지켜보죠. 길모. 지켜보죠. 다른 애 한번 또 꺼내볼까요? 행거 나갈까? 못 나가. 행거 나갈까? 행거 가서 쉬어 봐. 못 나가. 엄청. 봐봐. 이제는 이제 못 들어오게 지켜. 이랬죠? 너무 심해. 엄마 아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지금 나 너무 심해요. 대화하고.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못 들어. 못 들어. 아이고. 친구 이거 감히 뿌리치면서 이거 봐 친구 짜고 그냥. 저 오늘 뻗겠다. 근데 좀 지금 계속 호흡이 반복돼서 좀 예민해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도 얘는 지금 많이 들어. 자 스몰롱 테스트를 한번 아까 했던. 너 못 보겠어요. 밖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예. 그냥 닫으세요. 저 너무 무서운데.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다른 애들을 또 풀 겁니다. 진짜? 이제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 보세요. 들어와. 너울. 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요? 네. 이 상황을 얘는 이겨내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야, 이제 으르렁 안 되죠? 이게 스몰룸 테스트예요. 걔들 잔뜩 조복공을 풀어놓는 거. 맞아. 라떼가 좁은 데 있으면 더 예민했어. 지훈아. 이걸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띵거. 아, 처음에는요?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누워서. 색깔이 좀 비슷하게 이제 조심스럽게 엎드린다. 네, 네. 편해진 거예요. 혈 색깔이. 레아가 있었다가 레아 꺼내. 진짜요? 그게 너의 운명이야. 여기 익숙하지? 여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나가는 바로 나가. 엄마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나가. 습관이 옛날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제 같이 머리 이렇게 됐는데 아르렁 안 하죠? 너무 닫으세요.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마음 돌아 손 수위 모르는 게 없지. 다시 시작.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아래 하루 종일 너만 쳐다볼래. 귀여워 매일 새롭고 짜릿해 너만 보면.